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신열림 작가의 에세이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날을 소개합니다. 시인이며 사진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열림 작가. 그녀가 사랑과 외로움, 사람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 고운 글을 엮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읽어가다가 가슴이 찡한 글을 만났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상점 여주인은 나비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키운다. 나비는 길고양이였다. 여주인이 밥을 주고 사랑을 주니 길고양이의 하얀 털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비 옆에는 의젓한 검은 고양이가 함께하였다. 둘이 나란히 있을 때 흰색, 검은색의 대비가 기품 있어 보였고 두 고양이 모두 매력이 넘쳐 나는 감탄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검은 고양이가 사라졌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다. 홀로 남은 흰 고양이가 밥도 먹지 않고 끙끙 앓는다며 여주인이 걱정했다. 나는 고양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지만 우리네 인생만큼이나 신묘하구나 싶어 감탄하며 한참 바라보곤 했다. 여주인의 걱정을 귀 기울여 들은 후 나는 그 흰 고양이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검은 고양이도 매일 너를 찾고 기다릴 거야. 너무 외로워 마. 저마다 정이 고파 헤맨다. 고양이도 친구를 잃고 정이 고파 앓는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드러내지 않아도 정들을 누군가를 기다린다. 늘 정이 고픈 건 본능이다. 누군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워진 자신을 더듬으며 마음에 닿는 맑은 감촉을 통해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된다. 마음의 상처로 자신이 성장하는 걸 기억한다면 그 슬픔도 조금은 가뿐해지겠지. 하지만 고양이에게는 이런 성장은 없나 보다. 여주인과 함께 걱정한 후 스무 날이 지나 흰 고양이는 죽고 말았다. 오늘의 책 신열림 에세이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날에서 고른 홀로 남은 흰 고양이였습니다.